윤석열 대통령이 타이완 관련 발언을 한 건 두고 중국이 격하게 비난을 했었죠. 그러자 미국이 한국과 타이완 문제를 계속 조율할 거라며 중국엔 타이완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계속 반발하고 있는 문제는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타이완 문제로 불장난을 하면 불에 타 죽을 것이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안 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타이완 관련 인터뷰를 겨냥한 중국 측 경고에 미국은 한국이 동맹임을 강조하며 타이완 문제도 계속 함께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ill go about this in coordination with our important allies and partners, of which, of course, the Republic of Korea is one of them. 중국을 향해선 타이완에 대한 군사, 외교, 경제적 압박을 중단하고 타이완과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최근 북한이 중국 기업 등을 상대로 개성공단 투자 유치에 나선 데 대해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nd helping the provision of their or the growth of their ballistic missile or a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 that would of course be in clear violation. 북한의 핵 개발을 위한 자금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북한과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법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그러면서도 북핵 억제를 위한 확장 억제 추가 조치를 내놓을 걸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미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이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 때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확장 억제 조치를 약속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핵 문제와 함께 우크라이나와 타이완 문제도 정상회담 의제가 될 걸로 보여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반발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가 후속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